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철지 칼렌더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교회력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4주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으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했고 또한 부활절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는 능력임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했으며 또한 그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교회의 탄생인 것이죠. 그렇게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지나가고 오늘 교회 달력으로는 마지막 날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오늘 교회 달력은 오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왕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그리스도 통치주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성서일과는 이 교회 달력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 세상의 칼렌더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1년을 함께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은 그 대망의 성서 1과가 보여주는 마지막 날에 온 것입니다. 성서 1과는 3년 사이클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2년째 사이클을 마치는 주간에 오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 왕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왕주일,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우리가 1년을 마치면서 고백하고 그를 높이는 주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Who is your king?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로 그가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특별히 성경은 왕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 되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런데 왕이 없는 것이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 혹은 판관, 저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재판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사사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무척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왕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그 마지막 사사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사사였는데 그때 사람들은 드디어 사무엘 사사에게 나아가서 우리도 왕을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함께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백성이 마지막 사사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을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삐까뻔쩍하게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면 좋겠습니다 라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이 왕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가 가장 팽창했고 경제력이 좋았고 또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놀라운 제사를 드리는 가장 왕성한 시대였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솔로몬 시대에 왕들의 시대는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들의 왕은 내 계명을 따라야 되며 또한 너희들이 함께 율법과 계명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최고의 시대를 구가했지만 그는 왕으로서 나름대로 자기는 괜찮았지만 그 후대에 가면 몰락하는 길로 가게 하는 그런 하나의 나쁜 의미에서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1,000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에게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그의 통치 초기에 잘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애굽과 잘 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애굽과의 외교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고 있던 애굽의 그 딸과 결혼함으로써 솔로몬은 외교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잘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는 애굽의 여인을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나름대로 잘 살았던 같은 솔로몬이지만 그의 삶에 작은 실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한 명으로 시작된 여인이 1,000명이 됩니다. 1,000명은 다른 여인들인 것이죠. 다른 이방의 여인들과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1,000명의 여인을 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역사, 왕의 역사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왕들은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잘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통치 초기부터 그는 몇 가지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열왕기상 3장 3절은 그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화면에 그 말씀을 그대로 두시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고 하는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산당은 뭐하는 곳일까요? 마운틴탑, 산꼭대기는 당시에 특별히 성적인 신들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이곳에 솔로몬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여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침실에 1,000명의 여인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또한 산당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가 아니라 산당에서 예배를 허용하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왕이었지만 그는 혼합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가르쳐준 법도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믹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외교가 불안하니까 애굽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군사력이 불안하니까 또 다른 나라의 손을 잡은 것이고 경제의 융성을 위하여 다른 나라들의 손을 잡는 그와 같은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그의 당시에는 경제, 군사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인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의 아들에 가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이 12개의 지파가 나누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 시대부터 이미 있었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분열 왕국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하는 특별히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은 한 가지를 던져주는데 10개 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북쪽에 있는 왕은 전의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다음 왕이 또 나를 죽입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10개 지파는 어디로 갔을까요? Lost Ten Tribe라는 말을 합니다. 10개의 지파가 역사 속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았던 10개의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쪽 유다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남쪽 유다는 북쪽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그래도 때때로 좋은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일어났습니다. 요시야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왕들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어려울 때마다 유다 땅을 구했지만 그곳에도 사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는 어떻게 끝납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이 침범해서 그의 두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으로 왕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무엘 상하부터 사사의 마지막 시대부터 왕들이 일어났다. 열왕기 상하에서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역대상하로 가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역대상에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를 역대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6권의 책이 구약의 6권의 아주 두꺼운 부분이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조선 왕조실록처럼 왕들의 이야기가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일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Who is your king?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왕에 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현대사 가운데 대통령의 이야기는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왕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그런 몰락의 길을 갖게 되었을까요? 솔로몬도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이미 타락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때 사람들은 그의 인기가 어떻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몰락의 길은 그 초기부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당대에 괜찮았지만 그의 아들 때 이르러 파국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시면, 그가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Who is your king?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 우리에게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왕좌에는 도대체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산당의 수많은 신들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운데 음란의 영이 들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사기 이후부터 왕들의 시대를 통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하강형 나선형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강형 나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점점 안 좋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강형 나선형의 삶으로 점점 나락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요.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삶에 들어있는 혼합주의에 대해서,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6장에 걸쳐서, 6권의 책을 통해서,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가 끝나면 선지서가 나옵니다. 선지서는 뭔지 아십니까? 왕들을 깨우는 거예요. 왕이 잘못하고 있다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라를 잘못 통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그들을 통하여 잘못된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을 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듣지 않습니다. 왕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왕권을 드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Who is your king? 너희의 왕이 누구인가? 자,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먼저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왕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런저런 일을 다 겪습니다. 암흑의 400년을 지나가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이 등장합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등장합니다. 신약성경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실패했던, 왕들이 실패했던 그 역사, 또한 그 가운데 성공적인 역사를 살았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건네주며 이제 우리에게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성경이 말씀했던 그 왕,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신다고 신약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동서남북 양쪽에서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에 관한 증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증언하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이런 법정에 세우려면 범죄한 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발의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고발당한 이유는 대란죄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란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이 사람을 재판하고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 예수를 고발하여 세웠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법정에서 예수와 법적인 다툼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법적 다툼의 핵심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법적 다툼에 대해서 빌라도는 법적으로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증거를 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고 있을까요?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은 굉장히 여러분 법정에서 똑똑하시죠? 법정에서 잘못 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을 잡는 올무가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너가 묻는 말이 너가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한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자, 그리고 35절에 가시면 빌라도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나 로마 사람인 거죠.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고발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36절에 등장하는데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세 번 동일하게 써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 나라입니다. My kingdom. My kingdom. 내 나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대답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당을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정치 세력화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나라를 세웠어야 될 텐데, 그랬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My kingdom, 내 나라는 빌라도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라를 어떻게 장악하게 됩니까? 당을 만들죠. 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권력을 얻죠. 경제력을 얻죠. 정치력과 외교력을 얻어서 나름대로 당을 만들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My kingdom, 내 나라는 그와 같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나는 그런 나라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나라도 아닙니다.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말처럼 나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왕은 이상한 왕이에요. 보통 왕 하면 헤롯 왕처럼 대단한 궁전에 태어나고,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3마일 옆에 가면요, 헤롯의 무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라시대에 경주에 가면 왕들의 큰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무덤들이 있고 대단한 왕궁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에게는 아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나를 따르라고 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왕을 따라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왕 하면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왕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진리에 대한 나라이다. 진리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My kingdom,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는 나라. 근데 사람들은 알아듣질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법정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헤롯과,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두개인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법적으로 올가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그가 대란죄를 지었다는 음모로 죽이게 됩니다. 법적 다툼을 벌렸지만 법적인 건 없습니다.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법을 이길 수 있는 게 정치 아니던가요? 음모를 만들어내고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나라, 나는 관심 없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크든지, 유다가 얼마나 크든지, 대단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My kingdom,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나라는 왕이 종이 되는 나라입니다.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왕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죽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에 그런 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왕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My kingdom, 내 나라는 바로 진리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목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얼마나 교묘합니까? 물론 모든 정치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정치적 계산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 계산을 합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읽은 18장 14절입니다. 14절 이하에 빌라도와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 정치적인 음모가 느껴지십니까?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하나님을 잘 믿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 왕이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그가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권력자가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본주의가 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왕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왕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사시대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왕되길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왕을 세워줄게. 하지만 그 왕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지나며 몰락하는 하강형 나선형의 역사를 끌어가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신약은 새로운 시야를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진짜 왕, My Kingdom, 내 나라, 진리의 나라를 세우는 이가 오시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이며 바로 여러분과 제가 못 박은 그가 우리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왕이 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도 다 왕이 되고 싶잖아요. 저도 왕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욕망은 내가 왕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시험을 하였습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탄의 유혹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솔로몬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애굽이랑 결탁하면 이스라엘이 더 공고해질 거야. 내가 저 사람의 손을 잡으면 더 이 나라를 잘 세울 거야.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유혹 속에서 그것에 손을 잡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뭐죠? 나라와 His Kingdom,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교회를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His Kingdom, 그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가 왕이심에 대하여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His Kingdom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끝은 나라, Your Kingdom, Your Authority, 권세, Your Glory, 당신의 영광.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Your Kingdom,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대신, 세상의 유일한 왕 대신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그의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잘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는 아주 치밀하게 쓰여져 있고, 그 치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에 관하여 정확하게 포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놀랍게 예수의 왕 되심을 빌라도를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화면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빌라도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말로 예수를 못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그가 왕이라는 글씨를 볼 수 있도록 라틴말로, 로마의 라틴말로 권력자들이 그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사용했던 헬란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는 걸까요?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요, 로마의 왕이요, 헬라의 왕이요, 모든 열방의 왕이요, 여러분과 저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